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악마의 제비, 불호와 그리스도. 과거에는 우리가 종종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추첨의 일종인데 종이를 여러 장 접어서 그 안에 표시해 놓고 접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서 한 사람씩 뽑아서 표시해 놓은 종이를 뽑으면 당첨이 됩니다. 제비라는 말은 접이라는 단어가 변형되어 제비가 되었는데 종이를 접는 것을 제비라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복불복의 의미가 큰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운수가 좋든지 아니면 매우 운수가 나쁘든지입니다. 여러 사람의 복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든지 여러 사람의 화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복불복, 즉 제비뽑기의 의미입니다. 제비뽑기가 사람들의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레위기의 아사셀 양을 정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아사셀은 대속죄일 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두 마리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호와께 제물로 하나는 광야에 놓아주는데 놓아주는 염소를 아사셀, Goat of Departure라고 합니다. 이 두 염소 중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자유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아사셀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는 살고 죽음을 정하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요나는 바다의 풍랑에 대한 원인자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완전히 담당했으므로 버려졌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 정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 지파들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파 숫자의 다소간에 반드시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공평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지파에 속한 사람 숫자가 많던 적던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비 뽑기로 당첨된 땅만 평생 가지고 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손의 경우 제비뽑기로 정해진 땅이 너무 좁다고 하자 여호수아는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삼림을 빼앗아 개척해서 넓히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공평하게 레위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골고루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받은 땅을 기초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넓히는 것은 각각 지파의 소관에 맡겨두셨습니다. 셋째, 다윗은 직분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전 봉사하는 업무를 차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반차라고 하는데 특정 임무를 순서를 따라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반차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문지기, 곡간지기, 찬양단까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관한 임무뿐만 아니라 나라 일을 하는 유사들까지도 제비를 뽑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골고루 직임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제비뽑기 제도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성전 제도와 임무를 정하는 데 같은 원칙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열두 사도 중에 자기의 길로 떠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와 바사바를 두고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사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세우는데 제비 뽑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악인의 제비 뽑기. 악인의 제비 뽑기는 악안의 범죄를 색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공략할 때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누군가 어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기 시작하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 세라족 속 그 남자들 중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겼음을 자백하고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헤렘을 범한 아간을 공개 처형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간이 제비 뽑혔을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로 지금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악마의 제비 뽑기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제비 뽑기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때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개가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의 이인자인 자기에게 절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유다인들을 모두 학살하기로 계략을 꾸미고 그 디데이를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유다인 말살을 위한 하만의 제비 뽑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반전을 맞이하여 하만이 뽑은 그날에 모르드개는 역공을 실행하여 하만과 그의 일가족을 말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귀환을 미루어 온 유다인들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 실행하지 않고 미루며 늦추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촉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악마의 제비 뽑기에 자신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요나의 제비 뽑기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악마의 제비 뽑기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악마의 손아귀 위에서 구해주신다는 교훈입니다. 결정적인 악마의 제비 뽑기는 예수님의 통옷을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피 묻은 통옷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왜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은 꼬매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라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나누는 일을 유희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유희적인 제비 뽑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제비 뽑기의 제비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하는데 작은 돌들에 검정이나 흰색을 칠하여 당첨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제비는 브루라고 했는데 깨진 조각, broken piece라는 뜻으로 브루라고 불렀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악한 제비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전시킨 후에 하만과 그의 10명의 아들들과 그의 족속들을 멸할 날을 불임절로 정하여 모든 유다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축하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은 이틀 동안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임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비 뽑기는 모든 사람의 저주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담당할 제비로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즉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뜻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비 뽑혀졌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시 제비 뽑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두고 제비 뽑기를 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제비 뽑기를 실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놀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한 컷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죽으시고 제비 뽑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제비 뽑기에 뽑히셨습니다. 요나를 제비 뽑은 이교도들과 유다인의 멸망의 날을 제비 뽑은 하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악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마의 제비 뽑기를 멋지게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자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그 하수인들, 즉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했고 사탄의 세력인 로마 권력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마의 제비 뽑기에 걸려든 예수님을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멋있게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악마의 제비뽑기를 놀랍게 역전시킨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제비뽑기의 히브리어인 브루라고 하는 말은 깨진 조각들이라는 의미로 제비, 로트입니다. 부림절은 깨진 조각들의 행운의 날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깨진 조각들은 무엇일까요? 깨진 조각들은 하만의 계략 속에 있는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부서진 조각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산조각나서 부서지고 파괴되어질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진 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행운, 로트라는 몫을 만들어주셨는데 행운의 날이 바로 부림절이 된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진 인생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영광과 천국의 제비, 몫을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죄를 의로 이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국의 기초가 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살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목, 제비, 로트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비로 뽑은 자는 불행이 복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역경은 행운이 되고 죽음은 부활이 되고 치욕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